자, 이어서 시작하죠. 미등기 양도.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팔았다. 세법상 불이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란 용어가 들어가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 712쪽 적용사항. 그래서 미등기로 팔더라도 적용사항이 있어요. 기역, 양도 차익을 계산 시 실지 필요 경비를 실지 양도가액에서 착용한다. 당연히 미등기로 팔면은 양도 차익을 뭘로 계산한다? 실지 거래 계산 방법은 똑같아요. 양도가액도 실지 거래가액, 취득가액도 뭐다? 실지 취득가액. 그리고 실지 필요 경비를 양도가액에서 당연히 차감하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니은이야. 기준시가로 구한다. 추계한 거죠. 필요 경비 계산공제 적용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니은. 부동산은 몇 프로? 3%. 미등기는 몇 프로? 0.3%. 10분의 1만 적용합니다. 등기 대상. 그 다음 이용권리 7%. 미등기는 1% 적용한다. 근데 이거는 필요 없고 10분의 1이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야. 0.3. 0. 10분의 1로 축소하여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기본 통칙.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근데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를 원칙은 뭐다? 과세한다. 그러나 이 경우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 즉 무허가 주택이에요. 무허가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니까 비과세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양도세 납세 절차로 들어가네요. 신고납부.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이 오늘 끝났어요. 앞으로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찾고 까먹고 까먹고 머릿속이 거의 지우개예요. 그러나 거의 지우개더라도 지우다 보면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그 흔적이 쌓이면 이제 점수가 되는 거예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신고납부. 그래서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미리미리 신고한다. 예정. 1년에 한번 하는 게 뭐다? 확정. 그래서 항상 문제 풀때 예정을 물어보는지 확정을 물어보는지 구분을 잘 하셔야죠. 자, 신고 의무자는 누구다?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 그래서 파생 상품은 제외하고요. 신고를 안 한다.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 자, 그럼 두 번째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알죠?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나는 손해났는데 신고 안 해버려. 그럼 정부가 계산하죠? 그럼 정부가 계산하면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지. 가산세를 붙여서. 자, 그 다음 신고기한. 예정 신고를 얘기하죠? 원칙. 1호 자산입니다. 항상 1호 자산은 2개월 이내에 하라. 그럼 2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그리고 예외.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전자가 들어갔죠?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무효입니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죠? 그래서 말일부터 2개월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그래서 전자가 들어갈 때는 대금 청산이라면 안 돼요. 허가일, 말일, 2개월. 다 2개월입니다. 말일. 그러나 부담부 증여, 채무는 양도죠? 그래서 이거는 양도세도 신고하고 증여세도 신고해야 되므로 기간을 주는 겁니다. 이에는 3개월.
말일부터 나머지는 다 2개월이에요. 부담부 증여에 대한 뭐다? 채무? 채무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그리고 주식은 단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사고 팔고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반기. 1년에 두 번만 받아줘. 중요한 거는 주식은 출제 안 되죠. 반기는 주식에만 쓰는 거예요. 이 반기가 부동산 등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예정신고. 제 날짜 했더라도 뭐는 안 해준다. 세액공제 안 해줘요. 미리 세금 낸 거잖아요. 폐지됐어.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어요. 세액공제를 안 한다. 옛날에 10% 깎아주다가 10여 년 전에 폐지시켜버렸어. 그럼 이제 신고를 안 해. 강행규정 신고를 안 하면 바로 뭐가 붙어버려요?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신고를 안 했잖아요. 가산세를 부과함. 그럼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하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하나는 뭐다? 납부지연가산세라 그러죠. 오랜만에 잘하는 거 나왔네요. 자, 무신고하면 몇 프로? 20. 과소는 10. 사기부정은 40. 국외 거를 신고 안 하면 60%까지 올라가. 참고사항. 그리고 단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50%를 경감해줘요. 양도세만. 무신고하면 20% 붙죠? 이거를 확정신고기한까지 하면 절반을 깎아준다고요. 그리고 수정신고하죠? 그래서 수정신고하더라도 50%를 깎아준다. 수정신고는 어떨 때 하는 거야? 과소신고했잖아. 10% 붙어있잖아. 무신고는 20% 붙어있고. 그럼 10%에서 절반을 깎아준다. 양도세에서만 쓰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따지죠? 1일 10만원당 25. 10만원당 25예요. 이게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가산세부터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와서 그래도 납부 안 하면 3%가 또 붙어.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 자, 그 다음 양도세 확정신고. 자,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다음 연도, 항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거라고. 확정신고 밑에 나왔잖아요. 꼭대기 단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적용한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정도 똑같이고. 그래서 예정 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예정. 법대로 하면은 확정 신고 안 해도 돼. 근데 엉터리 신고하죠? 엉터리 신고할 때는 세금을 떼어먹었으므로 확정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어떨 때? 1번. 누진세율 대상을 두 번 이상 팔아서. 그럼 예정신고 어떻게 해야 돼? 합쳐서 해야 돼. 그래야 세율이 높아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1번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확정신고 다시 해야죠. 합산해서. 그 다음 2번은 뭐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등등을 어떻게 했다? 당초 신고한 양도세 산출세액이 달라졌다 이거지. 즉 엉터리 신고했다 이거지. 그럴 때는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1번이에요. 누진세율 대상은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합산하지 않았을 때는 양도세를 띄어먹었으므로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다? 밑에 아까 설명했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이렇게.
자, 그 다음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 안 했죠? 신고 안 하면 필수야 강행구정. 가산세가 붙는다고요. 몇 프로? 20%. 이거를 언제까지 해? 확정신고까지 하면 50%를 깎아준다. 자, 그 다음 과소신고했죠? 그럼 10%부터. 그럼 과소신고하면 수정신고를 하라. 그러면 양도세는 역시 10%에 50%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납부를 안 해서 이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 그리고 3% 가산금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라 그래요. 이 가산금은 지방세만 씁니다. 국세에서는 연체이자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다. 그리고 가운데 단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는 감면 안 해줘. 미리 알고 고지서를 보냈다. 안 해준다 이거지. 그리고 하지 않았다.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자, 예정신고를 안 하면 필수가 강행. 이게 붙었죠? 붙어. 근데 확정신고를 안 했어. 안 하면 원칙이 뭐가 붙는 거야? 가산세가 붙는 거죠? 자, 여기서 용어 정리 잘해야 돼요. 예정에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확정에는 가산세를 다시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가산세는 이중부과 금지입니다. 너무 세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필수가 뭐다? 예정에 가산세를 적용했다면 확정에는 다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않음. 한 번만 붙이는 거야 여기다가. 그 얘기라고요. 자, 3번. 자, 취득가액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 적용에 따른 가산세다. 1번. 거주자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중축했어요. 과로 얼마? 8호 초과. 이해하면 안 돼요. 8호 초과에 한정한다.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했다? 신축. 중축은 8호 초과만 이 법을 적용받아요. 그다음 몇 년 이내 며칠 긋고 5년 이내 양도할 때 세척기간이 5년이니까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뭐다?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었다 이거지. 그럼 실거래가액보다 가격이 낮아집니다.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적었다는 거야. 그러면 양도세가 줄어들어. 실거래액보다 낮으니까. 그러면 이 가격의 몇 프로?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포인트가 5%예요. 어디에 더한다? 결정세액에 더한다. 중요한 거는 5%는 뭐의 5%다? 감정가액의 5%, 환산취득가액의 5%, 뭐에 속지 말자? 산출세액의 5% 하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리고 2번, 이 경우는 뭐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그래서 산출세액의 5% 하면 산출세액이 없으면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예요. 그리고 숫자는 5, 5, 85, 초과 중축일 때는. 자, 이렇게 해서 환산취득에 따른 가산세는 5%가 늘어난다. 뭐의 5%라고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에. 자, 넘어가죠. 분할납부. 별 딱 붙이고 매년 출제되는 거네요. 요건이 1천 초과.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1천만 원 초과. 100억 초과하면 안 돼요. 요건.
그럼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분납할 수 있다. 항상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리고 분납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2개월이에요, 2개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된다. 1천 초과. 거기는 안 적혀있지만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이네. 그리고 출제되는 거는 분납가액이에요. 이게 매년 출제된다. 그럼 기준점이 뭐다? 1천 초과. 그래서 1천 초과에서 더블 얼마까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요건이 넘어온다. 1천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 다음 2천 초과일 때는 얼마? 50% 이하. 이게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일 때 뒤에 오는 용어는 1천을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2천 초과일 때 뒤에 오는 용어는 50% 이하다.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뒤에. 이게 법 규정이야. 자, 사례로 들어갑니다. 사례. 납부할세액이 3,600. 납부할세액이 1,600이야. 그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얼마다? 이 3,600이니까 2,000 초과에 들어가죠. 50% 빼면 돼. 1,800. 2개월 이내. 이해는? 2,000 이하에 들어가니까 1,000 초과니까 1,000을 빼면 돼. 600. 이렇게 답이 되네요. 나머지는 분납 기간에 납기 내에 내는 거고 1,000만 원은 600은 2개월이네. 그럼 결론은 뭐다? 2,000까지는 1,000을 빼면 돼. 그럼 600이 되고 2,000 초과는 절반을 빼면은 1,800이 된다. 그래서 법 내용과 사례를 반드시 할줄 알아야 돼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야, 자, 그다음 분납 제도 비교. 언제나 출제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숫자. 250 초과, 250 초과, 1000 초과. 그리고 분납 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이 종부세예요. 그리고 분납 가능성 법조문. 자, 기준점이 250 초과니까 250 초과에서 500까지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면 500만 원 초과할 때는 절반. 똑같아요, 종부세도. 500만 원 이하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다. 초과하는 금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절반. 그리고 양도세는 똑같잖아요. 500까지는, 2000까지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2000 넘어갈 때는 절반. 그리고 분납은 신청해야죠. 신청해야 돼. 납부기한까지. 납부기한까지. 그러나 양도세는 예정신고기한까지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그래서 양도세는 예정신고만 가능하다. 틀려요. 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부가세. 양도세, 납세 문제는 뭐를?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죠? 이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예요. 그래서 양도세 납부세액엔 없다. 그러나 양도세를 감면받죠? 그럼 감면받으면 바로 뭐가 들어가? 농어촌특별세 20%. 감면세액이 있을 때만 양도세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10% 따라 붙는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는 뭐다? 독립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뭐에만 붙는다? 감면세액에만 붙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양도소득세 강의가 끝났네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비과세 파트로 들어갑니다.